만나자마자 싸워대는 두 남자. 황정민과 이정재입니다. 신세계에서 둘도 없는 케미를 보여줬던 두 배우가 이번에는 암살자와 추격자로 다시 만났습니다. 청부살인업자로 살아온 인남은 마지막 청부살인 미션을 마치고 이 일에서 손을 떼고자 하는데요. 너에게 주는 마지막 임무다. 그러나 인남에게 마지막으로 암살당한 사람은 바로 무자비한 추격자 레이의 형제. 레이, 그 백종놈이 지 형 죽인 놈 찾겠다고 피를 뿌리고 다닌다던데. 레이는 인남에게 처절한 복수를 돌려주기 위해 그를 쫓기 시작하고, 인남은 자신을 쫓아 추격하는 레이의 낌새를 알아차리고 도망치는데요. 더 이상 쫓아오면 내 손에 죽는다. 처절한 암살자 인남 그리고 무자비한 추격자 레이가 맞붙게 됩니다. 황정민, 이정재 주연의 다만 아기서 구하소서는 8월 5일에 개봉합니다. 공개된 예고편만 보더라도 저를 포함한 한국 영화 팬들에게는 올여름 가장 기대되는 작품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다만 아기서 구하소서의 세 가지 기대 포인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하라고. 첫 번째, 황정민, 이정재. 신세계의 최강 듀오 황정민, 이정재. 이 조합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를 볼 이유가 충분한데요. 황정민 배우 역시 이정재 배우와 함께 촬영할 기회가 생긴다는 점이 이번 영화에 참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번 다만하게서도 더할 나위 없이 호흡이 너무 잘 맞았어요. 하지만 신세계와는 다르게 이번 영화에서는 완벽하게 대립된 관계로 등장하고, 심지어는 형제의 복수를 위해 서로에게 칼을 내밀며 다시 만났는데요. 또한 예고편에서 제복을 입은 민남의 사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전직 경찰이나 국정원 요원이 아닐까 싶은데, 사연을 가진 암살자로 보이는 인남의 과거 역시 묘하게 신세계와 오버랩되는 면이 있죠. 이처럼 황정민과 이정재 두 배우의 필모 모두 경찰과 범죄 조직에서의 역할을 넘나든 만큼 두 배우가 새로운 캐릭터를 어떻게 연기해낼지 살펴보는 것도 기대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홍원창 감독. 다만 아기서 구하소서의 메가폰을 잡은 홍원창 감독은 2014년 작품 오피스로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린에 초대되었던 실력파 감독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추격자, 내가 살인범이다, 작전, 황해 등 다양한 영화의 각색을 맡은 범죄 스릴러 장르의 장인이죠. 그래서 이번 영화 제목부터 의미심장한데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마태복음 6장 13절의 주기도문 마지막 구절을 따서 만들어진 제목이라고 하는데, 이 영화가 원죄를 가진 인물이 다른 인물을 구하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붙여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액션.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액션. 그리고 그 액션을 잘 살리기 위해선 촬영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2019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기생충과 마더, 곡성 등 수많은 영화에서 명장면들을 남긴 홍경표 촬영감독이 합류했다고 합니다. 또 영화 액션 씬의 리얼함을 살리기 위해 스톱모션 기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영화를 중간중간 멈추면 맞는 척이 아니다, 실제로 맞고 있는 것 같은 배우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고편에서 대부분의 공간이 한국이 아닌 장소로 보이는데요. 영화에 필요한 이국적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촬영의 절반 이상을 태국 방콕에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국적인 공간이 필요했어요. 네, 그래서 방콕이라든지 뭐 도쿄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주요하게 등장하게 된 것 같아요. 태국, 한국, 일본을 넘나드는 로케였던 만큼 각국의 이미지를 살려 스타일리시한 액션씬을 더욱 치밀하게 완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기대 포인트 알아봤는데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8월 5일에 개봉한다고 합니다. 영화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